안녕하십니까. 95페이지 할 차례네요. 95페이지. 뭐 지난 시간에 거기, 납세의무자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 과세표준부터 쭉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과표,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세율, 그리고 부가징수, 이 파트는 다 중요합니다. 뭐, 시험에 나올 때마다. 하여튼, 여기 뒤쪽에서는 문제를 항상 한 문제 이상은 나오니까. 그죠? 이 과표부터는 정리를 잘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말은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납부 방법이 뭐냐면, 신고납부입니다. 그죠? 신고납부. 우리더러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니까 내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원칙이 신고가액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만 하시면 무조건 이 금액을 그대로 다 인정한다 라고 돼 있으면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겠죠. 1억에 사서 5천에 신고하고 뭐 1000만 원에 신고하고. 왜?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먹고 살 수가 없죠. 걔들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체재생기비,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이 금액은 받아야 된다라고 기준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틀어서 공시가격 그러는데 지방세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는 겨? 이 금액은 받아야 됐다고 라인을 정해놓은 거죠.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나?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이 금액 그대로 가는데 예외가 있다. 그게 뭐다? 그 신고가액이 얘보다 적으면 그땐 뭘로 간다? 이걸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신고하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한다.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갑니다.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그죠? 이게 그런 거죠. 그럼 만약에 법이 또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나는 정말로 얘보다 낮은 금액으로 샀어요. 근데 법에 얘보다 낮으면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된대 라고만 또 돼 있으면 또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왜? 나는 정말 이 금액에 샀는데 무조건 세금을 이렇게 해서 많이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예외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뭐가냐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얘랑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얘랑 관계없이 얘보다 높건 낮건 관계없이 실제 취득 금액으로 가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누가 봐도 내가 이 금액에 샀다는 게 인정이 되는 경우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경우는 얘보다 낮고 높건 무조건 이 금액으로 가겠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요 얘기는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말대로 막 맘대로 나 이 금액에 샀어.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만 이걸로 간다. 해서 여기 해당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국수공판장 이거죠.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요 이 여섯 개가 바로 보다 실제 취득 금액으로 갑니다. 이 국이 뭐라 하겠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이게 어쨌다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국가가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예? 네? 자, 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에 제출한 검인 계약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지금 국가 했으니까 맞춰보세요. 지금 충분히 얘기했는데. 자, 국가에 제출된 검인 계약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렸습니다. 왜? 국가만 외우면 국가가 나왔으니까 국가 어쩌고 하니까, 그래, 사실상 취득가액 맞았다. 이럴 수 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국가로부터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유지를 산 거지. 얼마에? 1억에. 그러면 내가 실제로 1억에 샀다는 걸 내 거래 상대방이 국가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 인정이 된다. 그런 뜻이지. 이게 국가에 제출된 검인계약서라는 얘기는 국가한테 뭘 샀다는 게 아니라 걔한테 뭐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요거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딸랑 해가지고 대충 보면 외워놓고 문제를 틀린다니까요. 외워놓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한 취득. 그리고 이건 뭐예요? 공매금액. 그죠? 공매 경매. 그리고 얘는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리고 얘는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검증이 된 경우.
여러분이 해당 시군구에다가 세금 신고를 했는데 얘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실제 그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는 게 뭐가 되면 검증. 이 검증은 해당 시군구에서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걔네들이 그래 이 금액으로 된 게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이 금액으로 가겠다 해서 이 여섯 개가 뭘로 간다? 실제 취득 금액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세 개의 관계라 있죠. 이 셋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별건 없죠. 일단 신고가액이 원칙이긴 하지만 쟤는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했을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원칙적으로 그 금액 그대로 가는 게 이 여섯 가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거꾸로 가면 이 여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하고 똑같다? 신고 가액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누구랑 비교를 해라? 그렇죠. 항상 시가표준에 비교했을 중에 큰 금액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딱 기억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나오면 크게 틀릴 일이 없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화해조서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화해조서상 입증되는 금액, 이렇게 나와요. 입증되는 금액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얘가 뭐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났어요.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뒤에 지문이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면 뭐, 그 조서상, 화해조서상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게 나올 수도 있죠?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충분히 나옵니다. 나온 적도 있고, 그죠?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이게 딱 보고, 이제 이거 보고 OX 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면, 이걸 이해를 아직 못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실제 지문에, 그럼 이거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X.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떤 분 속으로, 야, 화해조서는 지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화해조서 써놓고서나 그걸 맞추라고 하면 어떻게 맞추니?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제가 이걸 여기다 놓고 질문할 때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걸 바로 질문하겠어? 설명 다 한 다음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얘기를 다 듣고 답을 고를 수 있는데 멍때리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기 앉으면 멍때리고 있다가 쉬는 시간 되면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 그러다가 다시 누르면 멍 하고 앉아있는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면 사회 나가면 어디 가면 남한테 밀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뭐도 다 해. 근데 여기 들으면 소용없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는 거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될 수 있으면 나하고 눈 안 마주치고 왜 괜히 마주쳤다가 또 혹시 자신감 있는 줄 알고 또 뭘 자꾸 물어볼까 봐 겁나고 막 이런다니까 사람 심리가. 그죠? 그러니까 나는 덜하죠. 나는 셋법은 덜해. 뭐 민경호 이런 건 막 쑥 돌아보면 막 갑자기 막 전부 다 막 쑥 고개를 막 사사삭 갑자기 막 책 맞쌌고 막. 근데 그 여러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야. 누가 선생님 이렇게 가서 나 좀 보는 것 같으면. 이제 막 걔 책 넘기죠. 걔 뭐 하는 거야. 뭐 쓰는 척에 쌓고 이런다니까. 예. 이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피교육자 입장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학원에서 어떤 젊은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인데 저한테 상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이거 해법 물어보러 온 줄 알았더니 막 공부가 이제 안 돼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한테 상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뭐 민법상이나 개론상 이런 데 가면 좀 좋은데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분들이 짬밥도 있고 이런 느끼니까 가시면 되는데 박기현 선생님이 거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그리고 학기현 선생님도 제 옛날 스승님이시고 그러니까 거기 물어보면 될 텐데 저한테 오셨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에 결국은 얘기를 들어보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이럴 딱 받았는데 민경공을 되게 열심히 했대. 그래가지고 민법은 자신 있대. 왜냐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셨대. 그래서 옛날에 합격을 해가지고 민법은 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는 뭐 민법은 서른 몇 개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관리사 공부를 했으니까 합격을 하셨으니까. 근데 민경공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보니까 됐어요. 근데 나머지 과목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 어제 세법 수업을 들으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간대는 거야.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고민 하다가 온 거예요. 오후에 공부를 하다가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아침에 2시간 전에 온대요. 아침에 8시쯤에 학원에 와서 도서실 공부하고 그리고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는 거야. 근데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선주 잘 나올 것 같아. 근데 들어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남들은 대답도 잘하는데 자기는 멍때리고 있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는 막 대답도 잘하는데 그리고 막 끄덕끄덕하고 선생님 설명을 그런다는 거야. 아시죠? 왜 끄덕끄덕하는지 앞에서. 그게 안단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무식 중에 짬밥 쌓이니까 그냥 얘가 얘기하니까 그래 그냥. 이게 안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해할 수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쟤는 막 말할 때마다 다 알아들어. 이게.
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죠? 본인이 되게 잘 알잖아. 근데 처음 보는 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공부 방법을 알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 세법이 왜 이해가 안 가는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걸 모르겠대. 그러면 여러분, 민계공은 어떠냐니까, 민계공은 좀 이제 알아듣겠대. 근데 물어봤어요. 걔는 어떻게 알아듣냐고, 처음 왔는데. 그랬더니, 걔는 공부를 했대. 막 책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문제도 보고, 막 했대. 2개월 넘게. 그럼 세법도 그렇게 하라고. 세법 어떻게 했냐니까, 세법은 수업만 들은 거야. 그럼 여러분, 두 달 만에 한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달 전에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달 만에 또 들어. 처음 들어. 이게 이해가?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본인은 고민인 거야, 본인은. 근데 그것도 공부된 사람이 고민하는 거야. 여기도 고민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아무것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고민도 안 돼. 왜? 이게 공부 양이 얼마나 많은지 감도 안 잡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되겠지. 하다 보면 되죠. 내년에. 내년에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요. 뭐 상담하면 제가 맨날 그래요. 열심히 하라고 그래. 열심히. 방법이 없어. 반복밖에 없어. 반복밖에. 잘 들으면 돼. 근데 혹시 여기도 여러분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좌절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을 좀 해봐라. 내가 도대체 이 공부를 얼마나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하지도 않고서는 그냥 무슨,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요새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자기 그 저기를 얘기하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야, 이 사람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쌓인 경험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줄 수도 없대,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되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노하우와 경험은 평생을 쌓은 건데 그걸 되게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누구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래, 우리한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없이 날로 먹을 나온다는 거예요. 노력도 없이.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이 날로 먹을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쵸? 그럼 저도 배워보니까 제가 날로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다 비해서 조족지혈이야. 나는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 그래, 내가. 야, 나는 그래도 아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거야. 제가 오면서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들으면서 왔고. 근데, 아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저거 똑같은 거야.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지. 어린 택도 없습니다. 더 해야 돼, 더. 그죠? 좀 박식해서 코피도 한번 흘려보고. 앞으로 언제 공부하다 코피 흘릴 거야? 앞으로 여름 인생에 다시는 이 공부에서 어떤 공부에서 코피 흘릴 일이 없어,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죽기 전에 한 번은 코피는 흘려봐야 할 거 아니에요? 싸우다 말고, 공부하다가, 공부하다 말고 거기 똑 떨어.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도 없이 가면 좀 인생이 허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여섯 개 아닌 애들은 다 얘하고 똑같이 뭐라 그랬잖아. 그 일단 화해조서가 뭔지 모르는 게 상관없어요. 왜?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쟤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시가 표준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가면 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얘가 여기보다 적으니까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시가 표준이 그래야죠. 근데 얘 틀렸잖아. 이게 별거 없어요, 이게. 알고 보면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화해조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공정증서 이렇게 나왔을 때도 헤매죠. 그죠? 공정증서로 입증되는 금액이 얘도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그 증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OX.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그 공정증서상 입증되는 즉 사실상의 취득하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OX. 지금 고민됐죠? 아, 저 공이 걸리단 말이야. 저기 공이 있긴 있는데. 여기 공 있죠? 국수공. 여기도 공이죠? 자, 그러면 얘가 이거보다 작으면 그래도 뭔다? 증서상, 즉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한다. OX. X. 그죠? 이 공은 뭐라 그랬어요? 공매할 때 공이고, 이 공은 공증받는 공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얘가 얘보다 작으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시가 표준액.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다음부터 쭉쭉쭉 가는 거죠. 그죠?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95페이지. 6번의 과표, 1번 원칙, 취득 당시 신고가액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항상 금액은 언제적 금액을 말한다. 취득 당시를 말한다. 왜? 세법은 취득세는 취득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원칙에 보시면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면, 우리 연부 취득하면 과표가 뭐라겠죠? 연부 금액 그랬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가로 안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과표 물어볼 때마다 지문에 잘 나오는데, 만약 얘가 나오면 뭣도 기억을 해야 되느냐?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읽고 연부 금액을 과표한다라고 해서 맞았다고 골랐는데 지문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서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다라고 나오면 땡,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약금도 있으면 걔도 뭐에 들어간다? 취득가액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이 아파트 5억 주고 샀는데 계약금 5천 줬어요. 그럼 나중에 잔금 4억 5천만 주죠? 왜? 그 5천이 뭐야? 원래 내가 취득한 금액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주는 거니까 걔도 뭐에 들어간다? 취득가액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외,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적용. 그래서 그 박스에, 자, 신고를 안 하시면 걔네들이 직접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고, 또는 신고하셨는데 금액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럼 금액 표시가 없으면 그때도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이번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뭔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가 표준액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면 3번에 특례가 나오죠.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가지고 6개 나오죠? 국수, 공판장, 검증.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이렇게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가 들어간다. 경매가. 그죠? 근데 경매를 그러면 참여를 했는데 이 조건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부동산을 낙찰받는 낙찰자는 이 경매 물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3천만 원의 채권이 설정돼 있는데 이 낙찰자가 이 3천을 뭐요? 부담하는 조건부 경매다. 그죠? 자, 여러분 이거를 5천의 경매를 받았어요. 낙찰을.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취득하려면 돈을 얼마를 줘야 돼? 8천을 줘야 되죠. 왜? 조건부니까 조건부. 3천도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가 된다? 5천이 아니라 8천이죠. 8천. 그죠? 자, 거기에 3번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공매 방법에 의해서 그 밑에 창고 표시에 경락 조건상 경락자가 경락 대금 외에 제3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경락 대금의 제3의 채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건부 있으면 얘도 뭐 한다?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6번에 보시면 신고서 제출하여 그 다음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검증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검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검증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판결문은 4번에 판결문 나면 항상 가로 안에 뭐 있다? 화해, 인납,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화해줘서 그러면 걔는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걔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고가액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비교해서 둘 중 큰 거로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뒷장에 이거 이제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한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을 취득하다 보면 그 취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비용 중에 취득가액에 포함이 추가로 되는 항목도 있고 안 되는 항목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독으로 올해 나올 확률 없겠지만 그 중에 몇 개는 지문상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뭘 물건 사는데 이거를 1억이래요. 사는데 1억. 근데 이거 할부로 사면 1억이래. 할부로. 그죠? 근데 이거를 뭐냐면 일시불로 살라고 그래. 일시불. 자, 그럼 우리 여러분 할부로 사다가 이걸 일시불로 사면 어떻게 해줘? 바꿔주죠. 이거 다 아는 얘기냐. 홈쇼핑하면 뭐라 그래?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24개월 무이자 할부에다가 거기다가 일시불로 주면 어떻게? 얼마 추가 할인해주고 거기다가 뭐하면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또 10% 추가 할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안 하는 것처럼 얘기래. 지금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 화면 전화하면 바로 그럴걸? 홈쇼핑 딱 전화하면 네 VIP 고객님 이럴걸 아마? 나오지? 그런 사람 있지? 여기 멘트 딱 VIP 고객님이면 뭐 몇 개 누를 것도 없어. 외워가지고 뚝뚝뚝 세 번 누르면 뭐야?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왜? 다 이미 입력돼 있어. 주소. 그죠? VIP 고객님. 자, 쓰러지는 거죠.
얼마나 갖다 저기 했으면 VIP 공연이 그러겠어. 그죠? 막 갑자기 뭐가 날라와, 홈쇼핑에서. 주문 안 했는데. 왜? 사은품이 막 오는 거야, 사은품이. 막 왜? 막 한 달에 연장 3번 이상 사면? 3회 이상 사면 뭘 주어. 근데 자기는 몰라. 하도 많이 사가지고. 막 계속 와. 안 샀다고 전화했더니 사은품이래.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도 있을걸? 요즘 못하지, 바빠가지고. 공부하느냐고. 이게 돈 버는 일이요. 그죠? 이게 돈 버는 일이요. 집에서 홈쇼핑 할 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와서 지식을 쌓지, 돈도 벌지. 얼마나 좋아. 세상 좋은 공부예요. 합격만 하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그죠? 그게 문제네. 자, 이거 9,500에 샀다는 얘기죠? 500만 원 어떻게 했다? 깎아준 거죠. 깎아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과표가 얼마다? 취득가액 9,500이죠, 9,500.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할인 받은 금액. 그랬죠? 할인 된 금액. 이건 뭐죠, 그죠? 자, 둘 중에 어느 게 9,500이다? 뭐라고요? 할인 환금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엉아리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할인 환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뭐 간단한 거죠. 이거는 이제 외우면 그런데, 이거 뭐 만약에, 뭐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진짜 이런 거 사면 본인이 직접 사는 거 아니지, 결정하는 거 아니죠? 사모님한테 허락을 한 다음에 하시겠죠. 그리고 다 산 다음에 보고 하시잖아. 그럼 뭐라고 보게? 마누라, 내가 이걸 1억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일시불로 줬더니 9,500만 원 달려서 9,500 줘가지고 나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벌었다 그래? 하이, 나 진짜 그게 참 또 안 맞는구만. 너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할인받았다 그러지. 벌었다. 물론 벌었지. 버는 거지. 나한테 물어봐서 벌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네 또 여기서 하다가. 할인받았다. 시골이라 그러면, 시골이라. 그쵸? 시골이라고, 시골이라고 벌었다 그러고, 그죠? 저 위에 가면 할인받았다고 얘기를 해. 그죠? 괜찮아요? 그죠? 원래 시골 아닌데, 그죠? 도시 살다가 일 오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큰 물에서 놀아요, 큰 물에서. 자, 그리고 500만원 뭐 했다 그래? 할인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500만원이 뭐요? 할인받은 금액이지. 그러면 얘는 할인된 금액이네. 그리고 과표는 취득가액은 할인된 금액. 이건 뭐 시험에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왔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취득가액에 이제 추가로 포함이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교재는 여기 쭉 해서 한 7개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건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볼 필요 없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문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건설 자금 이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건물 짓기 전에 대출받은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체료, 그다음에 할부이자, 연체료나 할부이자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꼭 기억할 건 얘죠. 연체료, 할부이자는 법인만 된다. 그죠?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지문상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은 연체료, 할부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문상에 문제 풀다가 연체료 할부 이자란 말이 나왔어. 그럼 뭘 꼭 확인해 봐야 돼? 문제 신문에 개인이 취득했느냐, 법인이 취득했느냐, 얼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했다 그러면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야 정상인 거죠. 자,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 주자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매출 금액이 10%죠. 그죠? 10%를 내는 건데,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으시면 이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10%거든요. 10%에서 얼마? 5천만 원 해가지고 얘가 5억 5천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할 때 속으로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돼요. 와가지고 어? 나는 아파트 최근에 분양받았는데 5천만 원 안 냈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왜? 5천 왜 안 냈겨? 집이 쬐까는 거예요. 집 조그만 걸 받은 거예요. 조그만 걸. 왜? 조그만 걸 안 내. 이런 번에 평수가 좀 큰 것만 내는 거야. 그 기준이 뭐예요?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안 내요. 이 부가가치세를. 근데 아파트 분양받을 때 전용 면적 85 초과짜리를 받으시면 뭘 내야 돼? 분양가격의 10% 뭐?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5억짜리인데 10% 5천에서 5억 5천에 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세금 어떻게 내라는 얘기야? 5억 5천에 분양받았어. 그럼 세금 얼마 내라는 거야, 취득세를? 5억이죠, 5억. 왜? 얘가 취득가액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낼 때는 5억 5천에 받았는데 세금은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건 세금 돌리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얘가
취득세도 나오고요. 양도세도 나와, 이게요. 똑같은 얘기가. 그 얘는 포함이 안 되고, 얘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내용상으로. 그럼 이거는 외우면 당연히 헷갈릴 수 있죠. 확실히 모르지만, 잘못은 엉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할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깊이 가지 말고. 그냥, 자, 우리 개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받았어. 그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없나? 환급. 냈는데 환급해줘. 환급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개인은 안 돼요. 근데 사업자는 돼요. 법인이나 이런 애들은 환급 신청하면 도로 돌려줘요. 근데 개인은 안 돌려줘. 근데 왜? 개인은 돌려주면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사업자는 돌려줬다가 걔가 사업을 계속하니까 그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그 부가가치를 나눠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급을 해주는데 우린 안 돼. 그러니까 뭐 한다? 너는 내고 환급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이 낸 거를 네가 세금 낼 때 너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주겠다. 여기서 유리한 쪽이란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떻게 돼? 포함이 안 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얘는 포함 안 시켜. 근데 이걸 팔면 양도세 내죠. 그때는 이 취득가액이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얼마 공제받는 게 좋아? 5억 공제받는 게 5억 5천이 좋아. 5억 5천 공제받는 게 좋죠. 왜? 그래야 공제 많이 받아서 양도차익이 줄어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뭔다? 부가가치세 낸 거 뭐하고?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안 돼? 뜯습니까? 핸드폰 이거 두 집는 거 안 되세요? 딱 두 집은 바로 무음으로 바뀌는 요새 그렇게 안 돼 있어? 몰라? 야 진짜 아 핸드폰 소리 나면 바로 두 집은 바로 무음으로 바뀌잖아요. 쓰러진다. 핸드폰은 투지인가? 안 팔아 원주는 그런 거? 그래서 스마트폰 다 그렇게 되잖아요. 핸드폰 오면 벨소리 나면 그죠? 바로 두 집은 바로 무음으로 바뀌니까. 근데 갑자기 잃어버려서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얼른 뒤집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음으로 바뀌어서 바로. 그죠? 신호는 계속 오는데 무음으로 바뀌어버리죠. 별걸 다 가르쳐주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막 외우면 되는데 확실히 외워서 안 헷갈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럴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해? 왜냐면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양도세에서 나왔어요. 이게 양도세에서. 실제로. 기출문제로.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안 되고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헷갈리지 말고 좀 공부하실 때 외우지 말고 외우더라도 뭘.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얘는 이래서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외우셔야 나중에 헷갈리면 그걸 생각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교재는 98페이지 4번에 취득가의 범위라고 돼 있죠. 맨 위에. 나머지는 읽을 것 같고요. 굵은 글씨로 돼 있죠. 다만. 98페이지 찾으셨나? 다만 그 뭐라고 돼 있어? 취득대금을 98페이지 맨 위에 4번에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할인된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 받은 게 아니라 된 금액. 그죠? 자, 양가로 1번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2번에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 및 연체를 해놓고 거기 옆에 또 돼 있네요.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누구만 된다는 거야? 법인만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자, 걔는 오른쪽 동그라미 4번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 안 된다 했죠? 그 할인액은 뭐냐면 아까 500만원 있잖아요. 그게 할인 받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결국 걔가 뭐요? 그게 할인액인 거죠. 그럼 걔는 포함이 안 되지. 왜?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니까. 아, 부가가치세 잘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상가 같은 거 이제 살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 자. 원주역 앞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매를 했어. 근데 만약에 이걸 10억에 취득했다. 쳐봐요. 그럼 보통 이게 상가 할 때 이렇게 사잖아요. 보통 이게 10억 이렇게 하지? 이거를 건물 가격 5억, 토지 가격 5억 해서 토탈 10억. 이렇게 나눠져. 그죠? 만약 여러분 상가 가지고 있다 팔라 그러면 팔 때 광고 낼 때 그래요. 내가 상가를 팝니다. 어디에 있는데 매매가에서 건물 가격 5억, 그다음에 토지 가격 5에서 합해서 10억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얼마라 그래? 10억 이렇게 하죠. 그 매매를 보통 할 때 이런 식으로 턴키로 그냥 매매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 둘이 만약에 가불이 이걸 10억에 매매했다 쳐봐요.
그러면 세금 신고할 때, 이 건물하고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신고를 할 때. 왜냐면, 법으로 이제 구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거든요. 부가가치세. 그죠? 그런데, 이 토지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요. 뭐만 내? 건물 가격만 내요. 그럼 만약에 이거 10억이면, 이거에 10% 1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의 가격의 10%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구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그럼 우리 세법은요. 뭔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럼 항상 하는 것마다 안분이라고 그래요. 안분. 자, 안분의 뜻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안분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안분할 것이냐. 그 기준이 나옵니다. 자, 기준은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뭐랄까요? 금액하고 면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금액하고 면적 두 개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우리 세법에 나온 모든 안분은 대부분은 다 뭘로 한다? 이걸로 해요. 그럼 이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으로 하겠어요? 공시가격으로 하겠어요? 안분은 공시가격으로 하죠. 왜? 이게 지금 안분 안 돼가지고 하는데 이걸로 안분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공시가격을 하는 거예요. 공시가격.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전부 다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 근데 이 공시가격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용어가. 하나는 뭐가 있다? 기준시가란 말이 있고, 뭐 있다? 시가표준액이 있다 그랬죠. 시가표준액. 이렇게 됐다 했죠. 그죠? 자, 근데 얘는요,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용어는 달라요. 왜? 이거는 어디서 쓰고? 국세에서 쓰고, 얘는 어디서? 지방세에서 쓴다.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결국 얘는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혼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only 시가표준액만 나와야 됩니다. 국세는 기준시가만 나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고. 똑같은 옷을 전지현과 우리 와이프가 입었을 때 우리 와이프가 훨씬 이쁘다. 뭐 이런 얘기죠. 같은 옷 다른 느낌. 왜 그래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살아야 되니까 항상 이제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속마음은 아니지만 무조건 이제 실수하면 돼. 왜? 한번 삐끗하면 후유증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제 절대 실수. 나이 먹으니까 짬밥 쌓이니까 그게 실수가 줄어들더만 하도 많이 당하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우리 아이폰 훨씬 이쁘죠. 왜? 근데 뭐요?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용어만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자분 이해가 안 가시면 자기 남편하고 현빈이 같은 옷을 입었을 때 그죠? 느낌이 어떤가 생각하면 비교가 짜증나죠. 갑자기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죠?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용어는 달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지방세잖아요. 취득세 안분하는 거죠? 이건 뭘로 안분하겠어요? 금방 얘기했잖아. 아, 제일 많이 쓰는 거 잘 뭐 이거라니까. 지금 설명 이해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쵸. 시가표준이 그래요. 시가표준이. 공시가격 지방세니까. 얘가 3만 원이고요. 얘가 2만 원이면 안분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다 더해요. 면적을 안분하세요. 면적 싹 더하고 금액으로 하면 금액을 싹 더해서 그게 전체 분모가 되는 거죠. 그중에 얼마? 그중에 얼마? 얘가 전체가 5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얘가 3이고 얘가 5분의 2지. 그럼 이 10억을 얘는 5분의 3이니까 6억이고 얘가 4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건물가격 6억이 돼버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내면 돼? 이거의 10% 6천만 원 내는 거지 10억에 10% 1억을 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 있죠. 얘. 얘는 세금 뭐 신고해야 돼요? 얘는 뭐 신고해? 갑은? 양도세 신고하지. 아, 얘가 지금 샀잖아, 얘가. 그럼 얘는 뭐 한겨? 내가 말에, 아까 내 말이 맞죠? 멍 한다니까.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니까. 뭐, 질문 일단 나왔다 그러면 이게 스톱이 된다니까. 회로가 딱 멈춘다니까. 딱 전기 상태니까. 그럼 제가 갑보면 갑자기 질문하고 딱 쳐다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일시정지. 얘는 양도세를 내죠, 양도세. 그죠? 그럼 얘도 텅키로 매매했잖아요. 그럼 어차피 구분 안 돼 있죠?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안분해야지. 뭘로? 양도세는 뭘로 해야 돼? 얘는 기준시가로 해야지, 기준시가. 왜? 국세잖아, 양도세는 국세. 양도세는 국세, 국세.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양도세 그럼 이게 나와요. 일괄 양도한 경우는 기준시가로 안분한다라고 나오고, 지금은 지방세, 취득세니까 뭐,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똑같은 얘기지. 그죠? 근데 용어는 다르니까 여기는 기준시가라고 해야지. 시가표준액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이런 얘기죠. 자, 거기 5번, 아니, 99페이지 3번. 토지와 건물 일괄취득이라고 돼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에.
토지와 건축물 등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분이란 말이 나오면 잘 모르시면 일단 뭘 찍어라? 금액을 찍어라. 잘 모르시면. 근데 면적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5, 6월 때 여러분 공부 좀 되시면 이거 설명할 때 이제 이 어떤 게 우리 지방세 시가표준 안분하는 게 뭐뭐뭐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으로 하는 게 뭐뭐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은 그거 하면 좀 헷갈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간주취득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간주취득은 과표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 그로 인하여 뭐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하니까 과세표준은 증가한 금액이 과표다. 그죠? 그러니까 5번에 양가로 1번 건축물 건축 개수라고 돼 있죠?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 장비 종류를 변경하면 이게 간주취득이잖아요. 그럼 뭐다?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자, 근데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 신축과 재축을 포함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가한 금액이 과표가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축은 그저 치고 신축은 증가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증가한 금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에 뭔가 있는데 거기서 뭐가 추가로 늘어나는 거지 얘는 새로 짓는 건데 무슨 증가한 금액이겠어요. 당연히 전체 건축비 전체가 과표가 되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얘만 따로 신축과 재축은 거기 우리 참고 표시 있는 것처럼 그 소유된 비용을 과표라는데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잘해요.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돼?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를 포함 이렇게 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 읽을 때는 거기를 꼭 신경을 써서 봐야 됩니다. 근데 막 대놓고 틀리게 하려면 간단해요. 뭐라고 하면 돼? 신축과 개축은 제외한다. 그러면 막 무조건 다 틀리는 거야. 개축, 신축과 개축 그러면 그 뭐 대충 읽겠지. 그럼 뭐 제외 그러니까 맞았다 그러겠지. 근데 개축은 아니고 머리 아프잖니.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내. 문제가 깔끔하다 했잖아. 근데 중개사 보면 그렇게 낼 수 있어.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겁먹을 건 없어요. 개축하고 재축은 완전 다른 개념이니까, 그죠? 네? 또 공법이니까 짜증나죠? 개축은 뭐예요, 개축은? 개축은 뭐예요? 개축은 간단해. 내가 때려부시고 새로 짓는 거고, 재축은 나는 안 때려부셨는데, 천재 지변등이 와서 개들이 때려부시는 거야. 그리고 공통점은 뭐예요? 다시 짓는 건데, 동일 규모내로 짓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보다 늘어나면 안 돼. 늘어나면 증축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차이지, 뭐, 그렇죠. 내가 때려보셨느냐? 그, 뭐야. 비가 와가지고 걔가 때려보셨느냐? 그 차이죠. 그거에 따라 개축, 재축이 달라지죠. 간단하지만, 이까지 거 뭐, 그죠? 이제 좀 이해 가시죠? 내가 공법이 37개 말했다는 것도 이해 가시죠? 그쵸. 수업하는데, 광주에서 수업하는데, 내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나 봐. 나를 막 의심하는 투로 막 얘기를 하는 거. 몇 해 됐다냐고 막 물어봐요. 계속 막. 그래서, 갑자기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땄다는데 안 딴 것처럼 막 의심하는 거야. 막 계속 그래. 열받아가지고. 계속 수업하다 말고. 근데 계속 물어봐요. 나한테. 아, 선생님, 그럼 언제 몇 해인데? 몇 년도? 막 이렇게 물어봐요. 계속. 그 37개 얘기했더니 막 계속 물어보는 거야. 진짜 따셨냐고 막. 아, 나 어이가 없어. 그 얘기 물어보면서 처음 봤네. 당황했다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물어보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모두의, 그 매너에, 그죠? 매뉴얼에 안 들어가 있는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당연히 그 학원에 세법 선생님이 강의를 6년인가 하시다가 딴 데로 하시고 제가 대신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옛날 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했다니까. 그죠? 안산에 가시면 그 학교 선생님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제 옛날 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시거든요. 선생님. 그분이 내가 제자인지를 알아요. 그 저 통화도 하고. 내가 우죽하면 물어보라 했다니까. 열받아요. 그죠? 그 쓸데없이 열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37개 말했다니까. 3개는 실수 틀리고. 그게 꼭 해야 되겠어? 그죠? 자, 지목 변경은, 보세요. 그 2번에. 그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과표가 문제가 지문이 뚝 나오잖아요. 그럼 그 5개 지문 중에 이 지목 변경 지문이 잘 나와요. 토지 지목분님. 자, 여기 농지가 있어요. 여기 대가 있어. 지목을 변경. 이게죠? 지목 변경.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농지는 지목일 거 아닐까? 농지가 지목이 아니에요. 지목 아니에요. 지목 아니죠. 대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대지. 무슨 대지가 지목이요. 무슨 대지가 무슨. 개론 안 배웠어? 개론식은 이거 배우지 않아요? 개론 막 다대지, 대지, 뭐 대, 건부지 막 해외우잖아. 안 배웠어?
근데 이게 골 때리죠. 이건 지목, 이게 지목이죠.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그죠? 그걸 땅을 대지라고, 이건 그냥 되고. 그러니까 원래 전답이, 그죠? 전답. 왜냐면 어떤 분이, 이걸 하더라니까 또, 하나에다 얘 민감해가지고, 선생님, 농지는 대가, 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버려요. 아닌 거 맞아요. 전답이 지목이죠. 얘 농지는 지목이 아니죠. 그렇게 알아들어, 그냥. 그죠? 자, 그럼 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목평에서 가액이 증가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아까 뭐라고요? 이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과표보다 증가한 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끝인데, 얘 하나 더 있다. 뭐. 이 지목 변경할 때 돈이 들어간다. 그죠? 왜? 지목 변경 선도 잡아 하고 하니까 흙갈고 하면 돈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비용이 실제 들어간 비용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입증. 입증. 뭘로?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판결문에 의해서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그들은 뭐다? 이 소유된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재는 좀 자세히 설명돼 있고 제가 옛날에 이걸 숫자를 예를 들어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했더니 부작용이 생겨요. 막 이해를 이상한 쪽으로 이해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 문제 물으면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지목 변경 그럼 과표가 뭐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증가한 가액 그러시면 되고 뭐라고 나오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됐다 그러면 그때는 뭐다?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바꿔내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입증된 경우에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9페이지 맨 밑에 2번 토지 지목 변경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라고 돼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시면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죠. 박스 밑에 거기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의 과점주주 과표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의 법인이 아닌 자의 취득이라고 돼 있죠? 얘는 뭐냐면 이 건물 이렇게 있어요. 네, 법인이 아닌 자라고 했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얘를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취득세 신고 하셔야 되죠. 10억에 신고를 했어요. 10억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신고가에 10억에 신고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 10억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축하고 나서 10억에 신고했다 그대로 인정을 절대 안 해준다. 왜? 이걸 만약에 그대로 인정해주면요. 얘가요. 실제는 건축비가 8억 들었어요. 근데 세금 신고는 10억에 하는 거예요. 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왜 10억에 신고할까요? 8억에 하면 세금 들리잖아요, 취득세를. 근데 왜 10억에 신고해요? 왜 그럴까요? 양도세 줄이려고 그래요, 양도세. 취득가액을 높이는 거죠. 세금 좀 더. 왜? 양도세 세율이 높으니까 차익을 줄이려고 이 8억을 10억으로 높여 신고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 안 해줘. 그러면 이걸 인정받으면 어떻게 된다? 요 금액 중에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을 법인 장부 등으로 입증받아야 돼요. 법인 장부 등으로. 그럼 나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법인 장부로 입증을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이제 자재비 같은 거 들어간 거잖아요. 건축비가 그죠? 그거를 거래를 누구하고 A라는 법인하고 거래를 한 거죠. 그럼 A라는 법인한테 내가 철근을 1억 원어치를 취득했어. 그래 A 법인은 뭐를 해? 장부에다가 나한테 이모 씨한테 철근 몇월 며칠에 1억 원어치 팔았다고 기록을 하겠죠. 법인 장부상으로 그죠? 그럼 내가 거래 내용을 뭘 통해서? 그 거래 상대방인 법인 장부를 통해 입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 90% 넘는 금액을 입증해라. 그럼 나머지 금액은 그게 아니고 계산서만 있어도 인정을 해주겠다.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얘가 시험에 나왔었죠. 그럼 얘는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어 낼게. 뭐 이거죠. 이것만 봐. 밑에는 뭐 자잘한 얘기는 고칠 게 없어요. 낼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났냐면 시험에 100분의 80 이렇게 나왔어. 땡 틀린 거죠. 그 뭐만 기억해라? 숫자 100분의 90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뭐 특별하게 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과세 표준 얘기입니다. 과표는 뭐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셋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 충분히.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세율 있어요. 요거는 뭐 시험에 계속 나왔죠. 작년 나왔고, 재작년 나왔고, 그전에 나왔고. 뭐 지금 개정되고 연장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되게 쉬운 거 나왔죠. 세율 자체가. 이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가 있어?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특례세를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자, 일단 얘는 이거 나면 항상 기억할 것은 얘는 뭐가 가능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누구만 된다? 표준세율만 되고 중과세율은 안 된다. 이런 거 씩 묻어갈 때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얘는 안 되고 얘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아시죠? 얘는 과거에 뭐 취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거다. 자, 그러면 주변에 이제 얘기하다가 야, 너 아파트 사면 이번에 땅을 샀대. 땅을 저기 원주에 있는 어디 땅을 샀대. 그러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 그럼 땅 사면 등기할 때 세금 뭐 내니?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땅 샀어. 땅 샀어. 그러면 등기할 때 등기해야 되잖아. 그럼 세금 뭐 내야 돼? 이 배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취득세 낸다 그래? 등록세 낸다 그래요? 취득세 낸다 그래? 취득세 낸다 그래. 취득세.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등록세 이거는 안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안 배운 사람들이. 구석기시대 사람들. 201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현 2017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법이 개정돼. 지금 뭐네? 취득세, 취득세.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할 때 등록세 내는 게 아니에요. 등록세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돼? 취득세. 왜? 두 개가 합해졌어요. 뭐로? 취득세로. 지금 취득세를 내죠. 근데 과거의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몇 프로? 2%. 이건 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2010년도에는요. 취득세를 매매건 상속이건 증여건 뭐건 무조건 취득세 2% 냈고 근데 등록세는 다 틀렸어요.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농지냐 아니냐 다 틀리죠. 그 두 개가 합해져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뭐가 나오는 거야? 표준세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중에 합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 취득세는 2%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당연히 외워 가야 됩니다. 매매는 얼마? 4%. 다른 얘기죠. 4%. 그리고 농지를 매매를 사면 3%. 그렇죠? 자, 그리고 상속 받으시면 2.8%. 그다음에 보면 농지 상속 받으면 2.3%.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외워야 돼. 작년에 이게 나왔는데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5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막 이게 4번인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못 맞춘다. 이거 보고 아 양이 많다 이런 얘기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 딸랑 숫자 몇 개 되는데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 얘는 숫자가 많아서 미치겠다는 거.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해가. 이게 뭐가 많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냥 무조건 많다고 2.8%. 그죠? 딱 하나 맞서 뭐 각종 분할 공유물 초기물 합유물 분할은 2.3%. 이게 다죠. 작년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그 전에 왜 이런 거 나왔어? 이런 거 뺀 데가. 여기서 나오는 이게 뭐 맞추기 뭐 있어? 딸랑 맞추는 거. 작년에 공유물 분할이 나왔어요. 세율 얼마니? 2.3%. 1000분의 23. 이게 정답이었어. 얘는 알고 가야지, 무조건. 딸랑 이거 다섯 개인데 그것도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농지는 저율이죠. 매매가 상속이, 그죠? 그러면 농지를 증여받으면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농지를 증여받았다. 그럼 취득세가 몇 프로일까요? 응? 농지를 증여받았어. 여러분은 제가. 3.5%, 1000분의 35. 그죠? 그니까, 얘네들은 농지가 저율인데, 이건 아니에요.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이유불문하고 2.8%. 그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니까 무조건 증여 받으면 그냥 3.5% 된다. 그럼 간단한 거죠. 그 요 차이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게 기본 개념이니까 요건 잘 외우시고, 얘네들 뭐가 있어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이렇게 되죠. 주택을 상거래. 매매들은 치겠다. 그럼 세율이 틀리죠. 6억 이하 주택은 얼마? 1%,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00분의 22%. 9억 초과는 1000분의 33%입니다. 이게 주택 유상거래라고 돼 있죠. 요거는 근데 이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같이 연관돼서 뭐랑 같이? 양도세랑 같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도세. 이게 된 거죠. 어차피 얘가 연관돼서 같이 개정된 거거든요. 그죠? 이건 뭐라겠어요? 이걸 개정한 이유가 뭐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세금을 낮춘 거죠. 근데 거래 활성화 되려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부담이 크니까 매매를 안 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세금을 낮춰줄게. 매매를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취득세를 낮춰준 거예요. 취득세를. 얘를 낮췄어. 얘만 개정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안 팔아요. 왜요?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그럼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같이 개정했어. 똑같이 같이 개정해. 두 개 다. 2014년도에 1월 1일에. 그 양도세도 낮췄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주택 양도세 어떻게 해? 1년 미만이면 원래 50인데 얘는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0% 누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도 낮추고 취득세도 낮추니까 둘이 거래를 많이 해라.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은 자 6억 이하는 몇 프로라고요? 1%, 1000분의 10이에요. 자 그러면 6억 이하 주택을 증여받으면 얼마일까요? 3.5%. 6억 이하 주택을 상속받으면 2.8%. 6억 이하 주택을 신축하면 2.8%. 이것만요. 매매 유상만 되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진 않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래요? 지금이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상속하시라고 그래? 지금 세율 낮을 때 상속하세요. 좀 지나면 이게 세율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번에 올해가 마지막이라니까 올해 상속하세요.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야? 올해 안에 꼭 돌아가시라는 얘기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해. 거래가 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상이다, 유상.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 뻔해요. 이거 외우신 분 중에. 6억 이하라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상속의 경우, 주택, 6억 이하 주택을 상속받으면, 이러면 숨도 안 쉬고, 천분의 식, 그럴 사람 있다니까. 숨 쉬어야 된다니까. 숨 안 쉬다가 본인이 상속하는 수가 있어. 그쵸? 안 되는 거야. 이것만 되는 거야. 이런 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잘 기억하시고. 처음에 여러 번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율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있죠, 이거. 여기서 만약에 과거,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세율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농지를 상속받았어. 농지 상속받으면 2010년도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는 몇 퍼센트 했을까요? 0.3%죠.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증여받았다. 증여를 받았으면 등록세 몇 프로 했을까요? 1.5%죠. 뭐, 당편한 건데, 왜? 이 취득세가 2% 했잖아. 무조건 취득세 2%.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취득세 2%에다가 나머지 등록 합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 빼주면 그게 뭐예요? 과거에 등록세 세율인 거죠. 그럼 결론 얘는 뭐라 하겠어요?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 후하고 세율은 똑같아요.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다. 요 차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속에,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101페이지 7번 세율 나오죠? 그죠? 보세요. 그 굵은 곳이면 뭐죠? 차등 비례 세율로서 표준 세율과 중과 세율 및 특례 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는 그중 높은 거 낮은 거? 항상 더 빨리 더 많이, 올림픽 정신이라 했잖아요. 그죠? 많이 많으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번 표준 세율.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맨 밑에? 101페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때 탄력세율은, 즉 가감 조정한 세율은 표준 세율에만 적용되며, 그렇죠? 그리고 어디?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지금 한 얘기고요. 자, 그 박스에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유상승계에 주택이 돼 있죠.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 1000분의 30.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비고표에 보면 거기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 주택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그죠? 예를 들어 신축했다. 근데 이때 이 땅이 본인 땅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본인 땅이 아닌데 여기다 먼저 신축을 먼저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토지를 나중에 취득을 한다는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재작년에 개정이 된 건데, 재작년에. 그 전까지 뭐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신축을 하고 먼저 이 토지를 나중에 사면 이것도 어차피 뭐예요? 주택의 부속 토지니까 뭘 해줬다?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해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나중에 먼저 안 사고 집보떡 지은 다음에 1년 있다가 땅을 샀어, 부속 토지로. 그러면 어떻게 해줘? 그 매매를 할 때 4%가 아니라 6억 이하 1% 이렇게 갔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토지를 사게 되면 얘는 뭐다? 이 토지는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뭘로 간다는 거야? 일반 매매세율로 가서 4%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 그 비교표예요. 읽어볼게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득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오른쪽에 그 표의 박스 있죠? 103페이지 맨 위에. 거기 4번에 보면 출처 있죠? 103페이지. 찾으셨나요? 103페이지 그 오른쪽에 맨 위에 4번. 거기.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취득으로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뭐라고 되세요?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증가된 부분에 원시축으로. 자, 보세요. 거기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를 하겠죠? 얘네들은 왜냐면 처음 짓는 거니까 전체 가액이 과표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그 나머지 애들은 면적 증가란 말이 중요합니다. 자, 면적이 증가된 게 아니라 가액이 증가되면 간주취득이에요. 그죠? 개수로 했는데 뭐가 됐어? 가액이 증가됐어. 그럼 뭐다? 간주취득인데 얘는 뭐래요? 면적이 증가됐대.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 층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증축 면적이 늘어났죠? 이 늘어난 면적은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취득이야? 이만큼은 새로 취득한 거니까 원시 취득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면적 증가란 말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재작년 시험에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은 볼 거 없습니다. 왜? 걔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됐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104페이지 중과세 나오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치우지 마세요.